자, 이번 영상은 3티어 전설 구간 완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자, 1450을 매 9가지 성장비용 완화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자 3티어 전설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캐릭터가 가파르게 정말 많아졌어. 아로고스 버스도 지금 너무 비싸지고 자 3티어 전설 대금 장신구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엄청 비싸졌다고 해요. 자,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고 있고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커졌고 지나치게 높아져 있다고 합니다. 가치가 전설이 너무 비싸졌어요. 예상보다. 그리고 성장속도 완화 조정된 전설 등급 구간에서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많은 빙을 소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와우 판단하였기에 해당 구간에 급증된 소비량 충격을 줄이고 와 공급 및 소비를 안정화시킬 여유기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자, 점검 끝나고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날 이겠네요. 6시에 점검하겠지. 점검하고 매일 1일 20회 전설 등급 장신구 선택 상자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설 악세를 20회 뽑기를 할 수 있어요. 미쳐버렸고 입세 1개 입세 20개만 있으면 바로 교환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설 어빌 돌도 매일매일 5개씩 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강선이 형 이거 맞아?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물량이 많이 풀리겠죠. 너무 좋고. 자, 그리고 폐원까지 감당할 규모가 적진 않아 여러분들 매끄러운 정착 과정을 위해서 정착하자 우리 신규 복귀분들. 폐원 구매 비용도 아낄 수 있도록 3티어 희귀에서 전설 구간 악세 폐원 소비량 이게 생각보다 폐원값이 또 많이 들어요. 그죠? 자, 7월 7일 15가지 완화 업데이트 이후 하향 조정 전에 사용하신 폐원은 우리가 미리 썼던 폐원은 조정된 비용 기준으로 전액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는 빛이다. 로아는 갓겜이고 금강선은 신이다. 이거는 7월 7일 이것도 영상 올라가고 바로 적용될 것 같네요. 자, 3티어 장신구 희귀 희귀는 잘 안 뜨잖아. 10개에서 5개로 내렸고 영웅 15개에서 9개로 내렸고 전설이 이제 25개에서 15개로 내렸네요. 오 쉣. 그러면 75개면 풀셋 맞출 수 있어요. 악세 그리고 돌까지 또 야무지게. 와 아니 폐원 팔아서 돈 벌려는 거 아니었어? 강선이요? 뭐가 남아 이러면. 야 그리고 환급되는 폐원은 다음 주 정기 점검 때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조정된 기준으로 환급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환급된다고 하니 며칠 안 남았다. 아무튼 요런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개꿀 까빡.